야, 너 얼굴에 반응 뭐 있냐? 야, 이거 말라 이거. 이거 끝나고 놀아? 어떻게? 근데 탑급 연예인인 것 같아. 아, 좋됐다. 존나 알아보였다. 행사 관계자가 데리러 나오기로 하는데.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. 야, 줄 서야 되냐고. 죄송. 예? 아, 물어보자, 물어보자. 아, 네. 그래도 우리 그건데. 그렇다. 이들은 100만 유튜버다. 저 혹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? 네. 줄 쓸까요? 줄 서야 되나요? 줄 쓸게요. 줄 쓰자. 야, 사람 진짜 많다. 사인해놨는데 줄 이만큼 있네. 진짜? 놀랍게도 알아보는 이가 한 명도 없다. 나름이다. 우리 아는 애는 나름이밖에 없으니까. 네, 가서 빨리 뽑살이 끼자. 친한 유튜버로 사람들 시선을 끌어보려는 둘. 잠깐만요, 카메라 나 인사할 수가 없다. 줄 서 있을까요? 10시까지 꽉차인 것 같은데. 나름이랑 팬미터 팔려고 서 있는 거냐고. 줄 서서 우리도 사인 하나 받자. 연락했었어? 마감돼가지고 줄이. 아, 그래요? 이따 가야 하니까. 알겠습니다. 아, 있습니다. 아, 줄이 마감됐구나. 줄이 마감돼가지고. 줄 서면 안 된대. 빨리 전화해봐. 우리 어디로 가야 되냐고. 전화 안 받아요. 와, 나 이재동 너무 보고 싶은데? 보고 와. 아, 좀 민폐일 것 같아. 아니, 보기만 하면 되지, 뭘 민폐야. 너 간다고 막 인파가 몰리고 그러진 않아. 뭔가? 가보자, 가보자. 야, 강형이라니. 폭군 이재동을 실제로 보다니. 아, 재동이 형 존나 좋은데? 진짜 나 왜 사람들이 말 한번 걸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. 오, 재동 씨. 대박. 야, 카메라 보고 간다. 다 생각. 아, 나 마스크 쓰고 계시네. 존나 멋있다. 아, 딴 사람은 의전 존나 주면서 왜 우린 의전 안 해주냐고. 저기 다른 데는 다 경호원 서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돌아다니래. 지금 경호원 세 명씩. 민망해서 괜히 화내는 둘. 맨날 각자 옆방이랑 스토커 할 때였으면 아니랬지 정말로. 열심히 하겠다. 저리로 가자. 카페로 가자. 역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. 아니, 우리 존나 어이없어. 남들은 경호원 3명씩 붙어주면서 일찍 온 사람들은 아직까지 찡찡대는 기동. 저희 의전해주는 건 재승 씨밖에 없어요. 재승 PD 지금 저기 이제서 먼저 우리 의전해주는. 우리가 뭔 100만 크리에이터냐. 아, 돌잔치에 딱 맞는 냄새인데. 나는 쌈마인드, 완전 쌈마인드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주스로 가서 플레이를 대기하세요. 김인호 부스래. 너 부담스러운데? 김인호 부스. 김인호 보러 왔는데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좀. 의전 또 해주시니까. 야, 의전 생겼다. 우리도 의전 있다 이거야? 뭐야? 여기서 대기. 여기서 대기.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야? 그렇다. 이들의 대기 장소는 부스가 아니라 부스 앞이었다. 너무 잘 생겼어요.
야, 우리 언니는 풀어져 있잖아. 저기 뒤라도 좀 갈 수가 있나? 야, 와! 아니, 우리 이제 팬인 척을 하자. 와, 팬이에요. 죄송합니다. 왜 우리 혹시 크리에이터? 네네. 저희 크리에이터 맞아요. 죄송합니다. 여기 이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 아, 오늘의 명사 크리에이터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멋있으시네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등장했다. 안녕하세요. 민석이 형 키 너무 커. 어? 민석이 형 키 너무 커요. 너 안티 같은데? 와, 민석이 형 키 너무 넓어요. 아, 네. 우리 파워 아싸라서 지금 존나 아웃게 넓 다음에 너 얘기하는 거. 지금 인싸들 다 인사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지금 구석에 찌그러져 있거든요. 어? 가는데 어디? 따라가야 되나? 갔어요. 우리 아무도 안 지.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. 길 막혀서 뭐가? 우리 이름이 야 우리만 이름이 없어? 어?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말도 안 돼. 이게 맞아? 이름이 하나예요. 여기 앉잖아 여기 앉아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 어워즈 시작하겠습니다. 공로상 김인호 TV 사진 촬영 후 간단한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더 열심히 하는 김인호 TV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공로상 시아지우 저희 쇼컴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 한 2년 안 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이번엔 온몸 다 바쳐 웃음 전하는 개그 부문 발표하겠습니다. 드디어 핫도그 차례다. 아, 여러분 더우신데 고생 많으시고 네, 감사합니다. 핫도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. 축하드립니다. 너 크리에이터인지 모를 수도 있어. 봐. 왜 이렇게 찐따 같노? 오늘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못한 핫도그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알아보길 기원합니다. 바이바이!